제가 제안을 하긴 했어요. 방금 이야기를. 근데 결의를 묻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퇴됐다고 가부도 안 묻고 그냥 처벌인 거예요.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뭐해서 사회자권에 법을 안 지키겠냐. 아니 왜냐면 광고에서 총회의 결의와 총회의 그 판결을 준수해야 되는 게 추대회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아니냐. 의장으로서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. 지금 상황이. 논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대회장이 어쨌든 이 전체에 더군다나 직전 노회장으로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회 전체의 인원이 노회 회의를 진행하는 공인이 그런 부분들로 감정 인식을 해버렸다는 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는 노회를 지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저희 좀 그만 좀 하세요.